그래서 아까 전에 뭐 일단 아 일단 먼저 이거 말해 봅시다. 영어로 이 표현 어떻게 한다? Okay. 자, 그럼 차근차근 갑시다. 제일 먼저 할 표현은 영어로 하면 The bird will fly.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Will the bird fly?' 문장 완성. 오케이, 뭐라고요? shout가 아니고 south. 오케이, she 소리가 아니고 스 소리입니다. south. 오케이, 그랬더니 그 녀석이 겨울에는 남쪽으로 나갈 거예요. 오케이. 내온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오케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글자를 쫙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죠.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대신 왔고요. In the winter는 무슨 뜻이니까? 겨울에 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짝을 이뤄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When will it fly south?'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그렇죠. 'When will it fly?' 'When will the bird fly?'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돼지가 어떤가요? 'How is the pig?' 오케이, 돼지의 언제 상태를 묻고 있어요? 현재 상태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오케이, 양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묻습니까?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It is fat. Okay, it은 뭐 대신 왔고, fat의 뜻이 뭐니까? 뚱뚱한이니까 어떤 질문과 짝을 이룹니까? 어떤, 뚱뚱한, 어떤 시니까 어떤 이란 질문과 짝을 이루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is the pig? 그랬더니 it is fat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돼지가 어떻게 될 수도 있을까요? How can the pig be? 이 문장 어려운데 잘했어요. 뭐라고요? How can the pig be? 됐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가 뭐라고요? How can the pig be? How can the pig be?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양념 can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
It can thinner, it can be thinner. It can be thin. 거기 비가 왜 필요해요? It can be thin. 이때는 날씬하니까 앞에 비동사가 들어가서 피가 지금 오케이. 그래서 얘는 보듯이 왔고, 띠네 뜻은 뭐예요? 날씬하니까. 그렇죠. 날씬한이죠. 그렇다면 날씬한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짝을 이뤄요? 어떤 날씬한. 그래서 이래다 뜨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can the pig be? How can it be? 그랬더니, How can it be? 했더니, It can be thin. 오케이. 자,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내가 진짜 뭘할수 있고, 진짜 안 되고 있는 건 뭔가를 집중해서 계속해서, 아, 하기 싫은데 한다. 아, 하기 싫은데 한다. 알겠어요. 그렇게 공부하세요. 그러면 남들보다 두 배씩 더 공부하게 되는 거니까 참 행복하겠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쉴 시간은 더 없습니다. 네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생각하면서 공부하세요.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구분하면 뭐가 좋아? 내가 아는 건덜 해도 되고, 내가 모르는 걸 집중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공부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한다. 알겠습니까?